그 사람이 네. 했던 행실이 있으니까 이재명 민주당 파이팅! 한동훈 장관님 사랑합니다. 장성 씨도 그렇고 잘생긴 것밖에 없어요. 아니라고 봅니다. 국민의힘 대통령이 이런 분이 됐다라는 게 쪽팔리기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. 이재명 당대표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? 그럼 반대로 좋은 점을 모르겠네. 아 그래요? 자라오신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공감하는 것도 많고 저희를 위해서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돼요. 이번 총선은 과연 네. 국민의힘, 뭐 민주당 어느 쪽 승리 예상하십니까? 민주당이요. 우리 이재명 민주당 파이팅!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.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거는 여기가 서민들이 운전 그런 곳은 아니죠. 네. 서민들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스타벅스 스타벅스 안 마셔도 됩니다. 하지만 저는 스타벅스 쿠폰을 준비해 네. 드리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혹시 어느 당을 선호하시나요?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을 지금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좀 한쪽 치우쳐져서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좀 더 평등한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웬만하면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. 네네. 일단은 저는 한동훈 그분이 네. 왜냐면 전에 장관이셨을 때부터 되게 존경스럽게 봐가지고 진짜 TV에서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되게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. 자 사과를 받기 전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. 그렇게 하십시오. 존경합니다. 네. 한동훈 장관님 사랑합니다. 스타벅스 쿠폰 두 장인데 5,000원짜리인데 두 장 가지고 재밌게 맛있는 거 드시면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당대표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없다고 생각해요. 최근에 뭐 대장정 이슈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여러 있어서 다 사칭한 것도 있고 네. 근데 이제 뭐 한동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네. 또 한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뭐 좀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 저는 생각할 정도로 잘하시고 일반적으로 괜찮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라고 봅니다. 뭐 술태군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네. 좀 미흡하고 대통령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시민 인터뷰하고 있는데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요? 힘드세요? 안녕하세요. 저희 간단하게 시민 인터뷰하고 있는데 나온 점? 네. 나온 점은 뭐 그래도 잘생긴 것밖에 없어. 내가 봤을 때 잘생긴 게 낫다. 그거밖에 없어요. 네. 처음에 또 살림을 많이 했으니까 네. 경기도지사라든가 성남 네. 시장이라든가 또 어떤 고통을 느껴봤던 사람이고 네. 소신껏 여지껏 생각했던 당의 이기심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저는 없습니다. 없고? 저도요. 저도. 인지도 높은 것도 맞고 약간 네. 더 친근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TV로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. 예능 같은 거 되게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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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. 네. 저도 세 분 다 예쁘기만 하고 그런 관심이 없군요. 민주당 화이팅! 투표하실 때 이번에 네. 어느 쪽을 조금 더 지지하시나요? 저는 이번에 군인분들 같은 저는 군인분들 대우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를 토대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. 네. 두 분 중에서 누굴 더 지지하십니까? 한동훈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. 이제 이재명 그 분을 지지하는 게 이제 네. 근처에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좋다 좋다 하니까 네네네네. 그냥 좋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을 지지하는 거지. 예, 이재명 의원님 파이팅 하십시오. 네? 그 사람이 네. 했던 행실이 있으니까 네네.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그게 낫지 않나. 모든 면에서 다 100% 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에 또 피습도 있었는데 네네네네.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어서 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약간의 음모론도 있는 약간은 예. 그런 느낌도 좀 네네. 든다라는 겁니다. 네네네. 저는 민주당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이 이런 분이 됐다라는 게 쪽팔리기도 하고 네. 솔직히 말해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